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위한 워터파크가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됐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이 커다란 수영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의 깜짝 변신, 현장에서 박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한 한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런 워터파크 같은 풀장과 미끄럼틀,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부스들이 마련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열심히 여기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요. 물놀이를 한참 즐기고 있는 아이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군지 얘기 좀 해주세요. 창덕초등학교 이준호예요. 오늘 누구랑 왔어요, 오늘? 엄마랑 동생이랑 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수영장으로 변한 거 봤어요? 아니요. 오늘 와보니까 어떤 것들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놀이터하고 물놀이가 재밌었어요. 그래요? 오늘 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무더운 여름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시원하게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서울 지역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면서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북구에서 마련된 성북문화바캉스 자리인데요. 자, 성북문화바캉스 어떤 자리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성북문화바캉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를 기획하게 됐습니까? 네, 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실 여름에 항상 피서를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특히 초등학교 운동장을 자신의 어떤 주 근거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문화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를 마련한 겁니다. 네, 제가 잠시 둘러보니까 정말 워터파크 수준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네네.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주로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대형 풀장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또 소형 풀장들이 마련되어 있고 네. 저쪽에 보시면 또 슬라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쪽에 가시면 체험 부스라든지 먹거리들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고 네. 그리고 쉬는 시간이 하루에 한 서너 차례 있는데요. 그때는 또 밴드의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수질이나 안전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아, 그럼요. 수질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단 이틀밖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 요원들이 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가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도 금방이라도 물 속에 풍덩 빠져들고 싶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성북 문화 바캉스는 8월 6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곳 숭덕 초등학교에서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분이라면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물놀이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북 문화 바캉스가 개최되고 있는 성북구 숭덕 초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